시오. 자, 아까 무슨 시오하고요? 점유 취득 시오. 그죠? 그러면 취득 시오에서 점유 취득 시오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 기초가 뭐냐면 아까 완성되기 전하고 후. 그죠? 그러니까 무슨 시오는 점유 취득 시효는 20년이 기준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시작해가지고 20년, 그죠? 20년 뭐 전, 하고 후로 나눠서 전 등기 명의자가 바뀌었을 때, 등기 명의자 바뀐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언제? 후 등기 명의자 바뀌었을 때, 자, 등기 명의자 바뀌었을 때는 뭐할수 있어요? 완성된 자는? 예? 완성된 자는 공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장할 수 있었잖아요. 얘한테 완성된 주장할 수가 있고, 그죠? 그럼 완성된 후뭐 하기 전에, 이쪽에서? 등기하기 전에 얘가 먼저 등기했잖아요. 그럼 얘한테는 뭐할수 없어요? 없단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완성되기 전 있고 후 없다. 이걸 잘 기억해 놨다가 이제 써먹는 거야, 계속. 그럼 이제 이 주장할 수 없을 때 소유권 상실했으니까, 취득 못했으니까 그판 사람한테 가서 따진다 그랬잖아. 그 따질 때 아까 무슨 용어가 아니고 채무 불이행은 아니고 뭐다? 불법행위. 그거 딱 기준을 잡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시험 보는 요령은 뭐냐면요, 내가 공부한 거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완벽히 이해해가지고 기다리는 거야, 이렇게. 기다리는 시험. 쫓아가지 말고 뭐 한다? 기다린다. 여러분들, 아프리카 이런 데 벌판에 보시면, 이 사자들은, 사자들이 사냥할 때 어떻게 해요? 혼자 해요? 같이, 뭐라서 해요? 안 보셨구나. 사자들은 혼자 살지 않고 뭐 이렇게 무리를 짓거든요. 그러면 사냥은 누가 하냐면 수사자가 안 해. 암사자가. 수사자는 왜 사냥 안 할까? 이게 다 보면 이게 뭐야, 이게. 수염 나가 폼만 멋있지? 이 뭐가 커가지고, 머리가 커가지고 못 달려요. 못 달려. 그러니까 폼만 좋았지 사냥은 누가 한다? 암컷이에요. 그럼 암컷이 기껏 해놓으면 와가지고 수사하는 일은 딱한 번밖에 없어. 한번 힘으로 목 물어서 그 사냥한 목을 탁 물어 죽이는 거. 그리고 지가 다 혼자 다 일단 먹어. 그걸 암사는 나중에 먹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암사자가 사냥할 때 저쪽에 있는 그막 처음부터 돌진에 뛰어갑니까? 뛰어가서 잡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딱 이렇게 숨져서 기다리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그때 가서 팍 잡는 거라고요. 시험도 어떻게 공부해야 돼? 시험도 맨날 이렇게 달려가면 안 돼. 기다리는 거야. 요게 나올 거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는 거야. 그럼 취득시효가 나오면 이것저것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다 하려고 그렇게 머리 짜지 말고 아까 지나고 일단 기본이 중요한 뭐냐면 20년 되기 뭐다? 전후. 전후 가지고 따져서 전에 등기 명의자가 바뀌었으면 완성됐잖아요, 지금 이게. 얘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취득시효는 뭐할수 있는 거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완성된 후 제3자가 먼저 뭐에 가면? 주장할 수가 없다. 그러면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은 판 사람한테 가서 무슨 책임이 아니고? 채무불이행이 아니고 뭐다? 불법행위. 그걸 딱 기다리는 거야, 그것만 가지고. 그게 정답일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취득시효를 설명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294페이지에 보충학습 하나 더 보충. 몇 페이지요? 294페이지에 점유 취득시효의 무슨 점? 기산점이라는 거 출발점. 자, 원칙. 취득시효는 그 기간 동안 등기 명의자가 동일하고 취득자 변동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문장이, 보세요. 문장이. 보세요. 등기 명의자가 뭐하고? 동일하고
취득자 변동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등기 명의자 변동이 있다는 얘기죠. 문장이 부정부정한이에요.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이게 뭐요?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등기 명의자 변동이 있으면 그 기초되는 점유 개시일로부터 기산 출발해야 되고 임의로 기산일을 역산해서 정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 전 있고 후에 없다고 했었죠? 그럼 아까 해볼게요. 갑이 있었고 을이 있어가지고 1980년에 여기에 순차로 내려왔었죠? 아까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연도는 당연히 순차적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언제 완성돼요? 2000년, 2000년. 2000년. 그 완성된 을은 누구한테? 갑한테 취득세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갑이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환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주장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자, 그런데 후에 혹시 병이 가서 먼저 뭐 했으면, 등기했으면 얘는 뭘 하지 못하고 주장할 수가 없도록 돼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사신분이 또뭘 하지 않아요? 아니, 등기한 이상 뭘 시키잖아요. 중단을 안 시킬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 등기된 연도가 2002년도예요. 몇 년도요? 그러니까 얘가 중단 안 시키니까 얘가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다시 또 여러분들 2002년부터 또 얘가 중단 안 시키면 또몇년 흐르면 또 20년 흐르면 이제 거꾸로 뭐할수 있는 거예요? 네? 을은 누구한테? 병한테 취득세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돼요. 이걸 2차 취득세라고 그래요. 이게 1차고 이게 몇 차? 그러면 몇 년도에 완성되는 거예요? 2022년에 완성돼서 가서 등기를 해야지 소유권 취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을이 벌써 20년 점유하고 또 20년 이렇게 점유하게 되면 혹시 중간에 죽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을이 2020년 가가지고 이 회사 등기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을이가 죽기 일보 직전이야.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갑자기 얘가 뭘안 시키니까 중단 안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을이 점유하는 갑자기 2003년도 몇 년도? 2003년도 이때가 현재를 할게요. 현재가 2003년도 2003년도 여기가 취득쇼가 뭐가 된 완성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러면 여기가 완성점 되려면 출발점은 어떻게 정해야 돼요? 여기가 완성점이면 여기서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죠. 이걸 뭐라 그러죠? 역산한다고 그래요. 뭐 한다? 이거는 순차 계산한다. 순서적으로. 그럼 어디가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2003년이 완성점이면 이 사람의 1900몇 년이라는 거예요? 83년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가 무슨 점이라 한다면요? 뭐가 완성점이라 한다면은? 여기가 완성점이라 한다면은 아까는 어디가 완성점이었는데요? 몇 년도가 완성점이었는데? 2000년이죠. 그럼 여기가 완성점 돼가지고 이게 순차로 내려와서 완성점이죠. 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완성된 후죠. 그 주장할 수 없었죠. 근데 이 사람 만약에 어디가 완성점이라 주장하게 되면 여기가 완성점이라 하게 되면 여기가 완성점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 사람은 전이 돼 버립니다. 뭐가 된다고요? 전.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1983년부터 갑이 중단시키지 않고 병단 시작한 것이 몇 년이므로 20년이 때문에 취득세를 모을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지금 갑 입장에서는 말이 되는 소리, 말이 안 되는 소리야. 말이 안 되죠. 그럼 갑은 뭐라고 주장하겠습니까? 이 을한테, 이 병은 누가 병한테 뭐라 줍니까? 순찰하라고 주장하라. 뭐 하라? 이쪽은 나는 역산할 거다 이렇게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원에 갔더니 판사가 뭐라고 그래요? 등기 명의자 뭐가 있으면 변동 있으면 반드시 뭐로 계산해야 된다. 순차로 계산해야 되지. 역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1번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등기 명의자 변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다? 순차로 내려와서 전, 후를 따져야 됩니다. 함부로 역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거기 2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번.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 소유자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해서는 취득시효 기산점을 임의로 모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취득시효를 주장한 날부터 역산해서 몇 년? 20년 이상 점유 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자주 점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취득시효를 모할 수 있다. 인정할 수 있다. 그 무슨 얘기일까요? 등기 명의자 뭐가 있으면 변동이 있다 한다면 반드시 시작된 순서적으로 계산해야 되지. 함부로 완성점을 마음대로 정해서 역산하면 안 됩니다. 근데 등기 명의자 뭐가 없으면 변동이 아무도 없으면 어차피 아무도 없으면 누구예요? 갑 아니에요? 그러면 순차로 계산해도 갑이고 역산해도 갑이니까 그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충학습 설명드린 것은 아까 뭐예요? 순차 전 있고 후회 없다. 순차로 내려와서 전후를 따져야 됩니다. 단 등기 명의자 변동이 아무도 없다면 순차로 계산해도 좋고 역산해도 좋다라는 얘기야. 됐습니까? 네. 그럼 그것이 무슨 시효? 점유 취득 시효. 그죠? 294페이지.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등기부 취득 시효를 봐야 됩니다. 무슨 시효요? 자, 등기부 취득 시효는 이제 뭘 가지고 할까? 자, 이거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등기부 취득 시효는 이런 경우일게요. 갑 등기를 위조를 했어요. 병이 등기하고 점유를 하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을은 병한테 팔고 먹튀했겠죠. 그러면 갑하고 병이 만나면 이렇게 싸움 붙을 거예요. 갑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을이 권리자가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병, 너는 권리자가 될수 없다. 이렇게 갑이 주장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런 주장하게 되면 누가 기쁘고요? 갑이 우는 거고요. 누가 슬픈 거예요? 병이 슬프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똑같은 현상인데 병은 또 어떻게 주장하겠습니까? 에? 을이 위조해서 이 자가 무슨 자라 할지라도 무권리자라 할지라도 나는 이 등기를 믿고 샀지 않느냐? 등기를 뭐 했다? 믿고 샀으니까 난 등기 믿은 사람을 봐야 되니까 나는 권리가 있다 해서 무슨 자다? 유권리자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 누가 웃는 거예요, 이때는? 병이 웃고 누가 웃는 거예요? 갑이 슬프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국가마다 달라요, 국가마다.
어떤 국가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나라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나라의 사정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다르죠. 그러면 사실은 누구 말도 맞고 누구 말도 맞는 얘기예요. 이 사람 얘기도 맞고 이 사람 얘기도 맞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 뭡니까? 아, 난판 적도 없는데 내걸 위조해 가지고 팔았으니까 권리자가 아니니까 무권리자가 하니까 무권리자 아니냐. 근데 이쪽은 뭐예요? 아니, 아무리 무권을 할지라도 등기부 믿고 산뭘 믿고 사느냐 그러면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면은 이쪽은 권리자가 아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얘기하네요. 똑같은 얘기인데 이 등기 있잖아요. 등기 공시를 뭐 했는데 힘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없다 이쪽은? 뭐가 없다? 공신력이 없다 등기에는. 그래서 너 못지도 못하는 거야. 그럼 이쪽은 뭐겠습니까? 아니 등기라는 공시를 뭐 했는데 신뢰했는데 힘을 안 실어주면 어떻게 사느냐? 공신력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이런 주장에 상반된 주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야 될것 같아? 응? 우리나라는 여기에. 뭐가 없어서? 뭐가 없어서? 공신력 없어서 병이 취득을 못 합니다. 그럼 누가 웃어요? 자, 그러면 등기에는 뭐가 없다? 공신력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찍기 실력 물어볼게요. 자, 여기다 붙여본 거예요. 부동산 등기에는 뭐가 없다? 응? 공신력이 없다 하였죠? 네?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찍기 실력. 동산은 점유에 공신력이 있을까 없을까? 하나, 둘, 셋. 있다죠. 지금 여기 또 등기 점유 또 나왔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몰라 잘. 부동산 등기는 뭐가 없다? 공신력이 없습니다. 공시 신뢰해도. 근데 등기 점유는 공신력 있습니다. 자, 어쨌든 등기에 뭐가 없어서 공신력 없으니까 이쪽이 기쁘고 이쪽이 기쁘고 병이 뭐한 거야? 슬픈 거야. 그럼 이 사람 주장은 뭐가 된 거야? 완전 개 무시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제 병을 할수 없어요. 을을 잡아다가 내가 돈 돌려받을 수밖에 없죠. 잡으면 다행인데 못 잡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갑이, 억이 양양하게 공격하겠죠. 갑이 무슨 자로서? 본권 대표 무슨 자로서? 소유자로서 공격합니다. 병이 지금 현재 등기하고 뭐 갖고 있어요? 그럼 병이 이렇게 합니다. 너 등기 지워라. 그죠? 등기 지워. 이 등기 지워가 뭔지 아세요? 소유자로서 214조 던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소유물 방해 제거를 던진 거예요. 뭘 던졌다고요? 제어라 지워라 그 얘기는 내가 권리 행사하는데 제한받으니까. 그럼 두 번째 공격은 뭘까요? 여기 등기 지워. 두 번째는 네, 점유를 내놔. 점유를 뭐예요? 내놔. 그럼 이게 뭘까요? 이게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다 그 얘기예요. 아셨어요? 그러면 소유 반환 청구권이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주긴 줘야 돼, 안 줘야 돼? 주긴 줘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이 이 본권 아닌, 본권 아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점유를 해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점유하면서 혹시 이 토지에다가 혹시 이렇게 토목공사를 했어요. 무슨 공사요? 네.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 비용이 지출되는 게한 10억 정도가 지출된 거예요. 그럼 보세요. 뭐 하다가, 여기, 응? 점유하다가 이 토지 관련된
비용을 뭐 했으면, 지출했으면, 이 지출한 비용을 달라는 청구권이 존재합니다. 그럼 이게 뭐요? 청구권 또는 뭐다? 채권이야. 무슨 채권이죠? 붙여보세요. 점유, 비용, 상환. 뭐 해달라고요? 비용을 돌려달라는 채권이 있는 거예요. 이게 10억 채권이요. 10억 채권이 있습니다. 근데 저쪽에 돈이 없대요. 뭐가 없다고요? 돈이 없대요. 10억이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쪽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 채권 받을 때까지, 뭐할 때까지? 채권 받을 때까지, 응? 나못 주겠다. 나못 주겠다. 그게 뭐냐면, 유치할 권리가 생긴다는 거야. 무슨 권이요? 유치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안줄 권리를 무슨 권? 유치권. 유치권은 본권이다, 본권이 아니다. 네? 본권이죠. 유질적 뭐다? 본권이죠. 그러면 이 본권 유치권은 현재 뭐 하고 있다가 이렇게 본권 아닌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다가 이 채권이 있어서 못 주면 그때부터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거 이렇게. 네? 아시겠어요? 그러면 유치권 행사하는 사람은 뭐할 권리가 있으므로 뭐할 권리가 있으므로 점유할 권리가 있죠. 그래서 유치권 있는 사람은 이 213조 반환을 뭐할수 있다? 반환을 뭐할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게 뭐할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지금 갑등기, 을비저, 병등기 점유했을 때 지금 등기에 뭐가 없어서 공신력 없어서 갑이 이렇게 공격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아니고 등기에 공신력이 없지만 혹시 병이 등기돼서 점이 있잖아요. 이 등기가 돼서 10년이 되고 몇년 되고 또 점유도 몇 년이 됐다면 10년 됐다면 쉽게 말해서 지금 10년 동안 갑이 병한테 무엇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갑이 병한테 이 소유권 내놓으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공신력이 없다는 사실을 10년 동안 뭐 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고 등기가 몇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점유가 몇년 됐으면 10년 됐으면 역전이 된다. 병이 웃고 갑이 슬프다 이런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목이 등기부 취득시효 했다 그 얘기예요. 뭐 했다고요? 등기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245조 2항을 다시 한번 보세요. 페이지 295페이지에 2항에 295페이지 2항에 245조 2항이 있어요. 출신돼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자로 뭐한 자가 등기한 자가 몇 년간? 10년간 소유자로 평안 공인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 뭐한테 점유한테 그 소유권을 뭐한다? 취득하지요. 무슨 시효? 등기부 무슨 시효? 취득시효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목이 뭐하고 뭐하고 지금 반대일까? 아니 이거 제목이 뭐야? 반대가 공신력 없다. 그러니까 갑등기, 을위저, 병등기 점유해가지고 등기 10년, 점유 10년 되기 전에는 갑이 웃고 병이 슬프죠. 그게 뭐예요? 등기에 먹었기 때문에 공신력 없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등기 10년, 점유 10년이 넘으면 갑이 슬프고 병이 기뻐. 그 이유가 뭐다? 등기 취득시효 했다. 이 제목을 머릿속에 기억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요. 등기 10년, 점유 10년이면 아까
아까 얘기했을 텐데, 갑하고 병하고 있으면, 아까 점유의 태양해 가지고 무슨 의사가 추정되고, 수의 의사가, 그 다음에 평원, 공연, 그 다음에 뭐요? 선이, 무가시 있잖아요. 이게 등기 얘기예요? 점유 얘기예요? 점유의 태양이거든요. 그럼 아까 조문에 어디까지는 추정이 된다고 돼 있었어요. 이거 추정된다고 돼 있고, 평원도 뭐돼 있었고요. 공연도 추정이 돼 있고, 이게 있었는데, 뭐만 딱 하나 없었더라. 무가실만 추정이 안 된다고 아까 얘기했었어요. 그럼 추정되면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보호막을 친다고 그랬죠. 네? 보호막 들어간 사람은 뭐다, 이거? 입증 면제. 그럼 누가 입증? 문 밖에 있는 그대 갑이 이걸 뒤집어야 돼. 근데 뭐만큼은? 무과실은 취한다니까 스스로 뭐 해야 된다? 입증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시효하고요? 점유 취득시효하고 무슨 시효? 등기 취득시효. 그럼 여러분들 이 10년이 반드시 병으로 10년일 필요 없다는 얘기죠. 혹시 중간에 팔 수도 있잖아요, 중간에 이렇게. 그러니까 병 등기, 정 등기, 기간 더하기 인정한다, 안 한다, 아까? 한다고 그랬습니다. 판례예요. 또 뭐도 인정한다? 점유 더하기도 인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어차피 등기에 뭐가 없기 때문에, 공신력 없기 때문에, 이쪽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요건을 완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점유 더하기도 있고, 뭐도 있다. 등기 더하기도 인정해서 등기 뭐요? 취득시효를 인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만약에 서울에 살고 내 토지가 저기 제주도 토지가 있다고 한다면 갑은 적어도 20년에 한 번쯤은 20년에 한 번, 1회 정도는 이 제주도 한번 가봐야 됩니다. 왜 20년에 한 번은 가봐야 될까? 누군가가 이 토지를 점유해서 취득시효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중단시키러 가야 되고. 두 번째, 적어도 10년에 한 번 정도는 등기부를 떼봐야 되겠죠. 왜 떼야 돼요? 혹시 나 아무 팔지 않았는데 갑자기 등기가 제 3자에서 넘어가가지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 막기 위해서? 등기부 취득시효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득시효는 100% 나오는 문제다. 99.99도 아니고 몇 프로? 100%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점유 취득시효는 아까 여기서 얘기했었죠. 여기. 이거 제목 잘 기억하라고요. 그다음에 등기 취득시효 앞에 있는 용어가 뭐죠? 잘안 보여. 이거. 등기에는 뭐가 없다. 공신력 없지만 무효 등기에는 공신력 없지만 그죠? 근데 등기해서 등기 몇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뭐도 점유도 10년 지나면 뭐할수 있다는 거? 등기 취득시에서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면 짝 좋습니다. 네, 그래서 취득시효 설명드린 겁니다. 다음, 307페이지 가세요. 몇 페이지요? 자, 307페이지 갑시다. 자, 타이틀 제목이 뭐가 나옵니까? 타이틀 제목.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 반대말이 뭐죠? 그래요. 점유권에 기인한 뭐다? 물권적 청구권. 자, 그럼 거기 보세요. 자, 213조 집중하세요. 소유물 반환 청구권. 자, 소유자라고 나왔습니까? 자, 이 소유자는 과거 소유자는 안 됩니다. 반드시 뭐다? 현재 소유자일 것. 또, 점유자도 과거 점유자는 안 됩니다.
현재 점유자일 것. 그럼 볼게요. 갑, 토지, 갑, 토지에. 갑이 토지 무슨권이 있다? 소유권이 있다. 근데 누가 여기다 무단으로 뭐 했다? 신축. 자, 무단 신축했습니다. 을. 그러면 토지 소유권 가지고 갑은 을한테 자, 소유권 기초로 하는 뭐예요? 자, 반환. 반환. 자, 또는 소유권 기초로 해서 방해 제거. 자, 현재 소송을 지금 뭐 하는 중이다? 진행 IN 중입니다. 소송 지금 진행 중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있다가 아, 이게 갑이 이 소유권을 병한테 매매를 하고 뭘 하고요? 매매를 해서 병이 가서 등기를 해 갔습니다. 병이 뭐에 갔다고요? 그러면 병은 소유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유권이 있죠. 갑은 현재 소유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소유권이 없죠. 그러면 이 진행 중이던 이것을 갑은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또 계약서에다가 특약을 맺어서 어차피 네가 소송을 진행했으니까 네가 진행하라. 이런 특약도 효력은 없습니다. 소유권하고 소유권 물청은 반드시 운명을 함께 해야 됩니다. 따라서 과거 소유자는 소유권 물청이 없고 이건 반드시 누가 던져야 돼요? 현재 소유권 갖고 있는 사람이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요건의 니은 체킹. 니은 소유권 상실한 전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죠. 이것도 보세요. 등기를 갖추지 못한 부동산 매수인 미등기 건물 양수인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매도인이 갖는 반환 청구권을 뭐할수 있는 거예요? 대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유자는 누가 아니고요. 전 소유자가 아니죠. 하여튼 소유자가 아니면 못 던진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점유한 자 있습니다. 무슨 자요? 점유한 자. 과거 점유자가 아니고 무슨 점유자? 현재 점유자. 그러면 을이 거꾸로 을이 무단 신축자가 이걸 갖다가 뭡니까? 자, 정한테 팔았어요. 팔았단 얘기예요. 그러면 과거 소유자 이 갑은 얘한테도 물청 못 던지고 얘한테도 못 던진다 그랬죠.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럼 누가 던져야 됩니까? 이 사람이 던져야 됩니다. 이 사람이. 그럼 이 사람은 과거 점유자는 필요 없죠. 누구? 현재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유한 자는 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과거 점유자 필요 없고 현재 점유자.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봅시다. 또 하나 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 갑의 자전거가 있습니다. 1,000만 원짜리 자전거가 있는데, 요걸 침탈을 해요. 뭐 한다고요? 그럼 이건 도둑이죠. 네? 이 도둑이 만약에 이렇게 병한테 팔면 어떻게 돼요? 매매하게 되면. 을은 현재 무슨 자가 아니에요. 누가 점유자예요? 병이 점유자입니다. 그러면, 213조를 누구한테 던져야 된다? 갑은 얘가 아니죠. 누구한테? 병. 현재 점유자. 자, 똑같은 현상 볼게요. 갑의 자전거가 1,000만 원짜리 자전거인데 요걸 을이 뭐 해서? 침탈을 했어요. 근데 자기 집에 훔친 자전거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둘 데가 없어가지고 병한테 맡깁니다. 뭐 한다고요? 맡기는 걸 법률으로 임치라고 그래요. 뭐 한다? 그럼 아까 얘기했죠. 이 사람이 무슨 점유하고 있다가
현재 점유하고 있다가 얘한테 맡기죠?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간접 점유가 되는 거야. 무슨 점유요? 이 사람 무슨 점유가 되고? 직접 점유예요. 그럼 저 자전거 소유자는 213조를 누구한테도 좋고, 간접 점유도 좋고, 다 던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침탈자로부터 맡고 있는 직접 점유자도 소유물 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수 있고, 간접 점유자도 대상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갑이 자전거가 있는데, 을이 이걸 뭐 해서 침탈을 해가지고, 이걸 자전거를 개조를 해. 개조를 해가지고 점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 알바생을 고용해서 뭘 도세요? 자전거를 파는 사람이에요. 그럼 알바생이 뭐죠? 알바생 명칭? 그렇죠. 무슨 자? 점유 보조자죠. 그러면 을이 점유자죠. 그죠? 그럼 213조를 누구한테 던져야 되겠습니까? 213조는 반드시 누구한테 던져야 되지? 누구? 을이지. 누가 아니다. 이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213조에 그 점유한 자수 명칭을 잡아야 돼. 점유한 자. 무슨 자요? 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청구의 상대방 기억 현재 점유자가 있고 니은 무슨 점유자도 들어갈 수 있다. 간접 점유자도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나 그 다음 페이지 누구는 안 된다. 점유 보조자는 상대방이 될수 없습니다. 다음 3번 점유할 권리. 자, 뭐할 권리? 점유할 권리가 본권이 없어야 되겠죠. 상대방의 점유할 권리가 없어야 된다. 점유할 권리란 점유를 정당하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상대방이 점유할 권리가 있다면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뭐할수 없다. 행사할 수 없다. 는 점유할 권리에는 물권 형태도 있고 무슨 형태도 있다. 채권 형태의 점유할 권리도 있다는 얘기죠. 아까 있잖아요, 여러분들. 점유할 권리는 무슨 형태도 있고 채권 형태도 있겠죠. 그래서 213조를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 핵심 체크에다가 다 설명해 놨어요. 자, 핵심 체크 1번, 2번, 3번 있죠? 요거 순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 침탈해서 판 경우가 1. 두 번째는 침탈해서 맡긴 경우가 두 번째 거. 세 번째는 점유 보조자. 그래서 1, 2, 3번 같이 묶어서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 213조는 아까 제가 뭐하고 연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204조랑 연관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311페이지 가시면 다시 거기 예쁘게 나와 있어요. 뭐하고 뭐?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하고 뭐에 관한 것? 204조 점유 회수. 이 점유 회수를 뭐라 부른다? 점유물 무슨 청구권? 반환 청구권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서로 연관됐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네, 거기까지 하고, 그럼 오늘 한게 뭘까요? 한게 뭐예요? 본인 왔다 갔다 했는데. 많이 했어, 그죠? 기억 하나도 안 나. 그죠? 그럼 역시 마찬가지예요. 잊어먹지 마세요. 아까 요거. 여기 뭐 있어, 여기? 이거 무슨 매수인? 미등기 매수인.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물권적 청구권 있었잖아요. 무슨 청구권? 그러니까 이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요거 나오잖아요, 여기. 그러면 지금 요거 한 얘기가 여기에 뭐에 관한 얘기예요, 여기. 응? 이게 무슨 권 기초로 하는 거? 이게 소유권 기초라는 뭐에 관한 얘기고, 여기에 뭐에 관한 거예요? 점유권 기초는 뭐다? 물권적 청구권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에 반드시 나오죠.
그래서 특히 요거하고 뭐하고 요거하고 서로서로 잘 비교해 둔다는 거. 그래서 소유권 얘기는 아까 한건 뭐냐면 첫 번째 아까 주위 토지 통행권 뭐에 가는 거? 통행권 원칙은 유상이고 예외가 뭐였다? 무상이었다는 거. 그다음에 집중한 게 뭐예요? 이제 취득시 얘기한 거예요. 무슨 시요? 그래서 점유하고 반대말이 뭐다? 그래서 점유 취득시요. 이건 무슨 시요? 요거는 아까 어디다 붙여서 기억을 하면 좋고 미등기 매수인이고 요 등기 취득시효는 아까 지금 스토리 있었죠? 아까 뭐하고 연결시켜서 이거 예? 아까 이거 뭐 없었다 이거 등기 뭐 없었다 공신대 없었다 갑등기 을위저 병등기 점유 그래서 아까 등기 10년 점유 10년은 등기 취득시효 했다 그래서 무슨 용어하고 이 비교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얘기했습니까? 무슨 청구권? 소임을 반환 청구권에서 소유자는 누구나 안 되고요. 과거 안 되고 반드시 뭐예요? 현재 소유자 되고 또이 점유자도 누구나 안 되고 과거 점유자 안 되고 현재 점유자 되겠죠. 이 점유자 속에는 누구까지는 포함이 되지만 간접 점유자는 포함이 되지만 누구는 안 된다는 거 아까 네? 점유 보조자는 안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소유권도 큰 틀은 여러분들이 다 정립돼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용익 물권하고 담보 물권 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